최근 야권에서는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야권 대선 주자의 입으로 시선이 모아졌는데요. 세종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발언이 나왔을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세종 호수공원에 있는 노무현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자신이 완성하겠다며 수도 이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저 하태경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수도는 이곳 세종시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수도와 함께 출발합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겠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서울에 그대로 두고 국회만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20년 묵은 수도 이전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통째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장은. 아니, 반대하는 건 아니고 큰 그림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 국회 이전 논의로 세종의사당 설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에 대해선 걱정 안 해도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